중국인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효 3번 바른미래당 송인웅 중구청장 예비후보입니다. 오늘 보문산 1차 공약에 이어 2차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옛 충남구청 자리에 대전 시내 12개 대학의 연합대학을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. 물론 이건 중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합대학이 들어온다면 이 12개 대학에서 졸업생들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대전시 내 유관기관, 유관단체, 유관회사에 인턴 취업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전시에서 부담은 되겠습니다. 월 100만 정도에 부담한다 해서 총 금액이 240억 원인데 240억 원을 인턴 학생들한테 투자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는 바로 중국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권은 아니겠지만은 대전시에 건의하는 그런 추진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운동을 벌려보로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옥계교 근방에 자연 친화 공원을 건립함으로써 거기에 유락시설을 넣고 어린아이들의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송인웅 중구청장 예비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중국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.